드넓은 초원 위를 누비는 야생동물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가난하지만 순박한 미소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잠비아.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섯 신부님들의 선교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잠비아 제2의 도시 키트웨에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 반가운 이름의 피정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 신부님들이 만든 피정의 집이며 순례자와 여행자를 위한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Like this. 피정의 집 건물 뒤편에 뜬금없이 나타난 텃밭. 한 신부님이 직원들에게 쪽파 농사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Separate. Them, oh, huh? Oh, yes. Okay. Yes, Father. Huh? Yes. Like this and put, huh? 네? 어차피 파 뿌리는 안 쓸 거니까 확 잘라버려야겠다니까. 일단. 또 새로 나니까. 오케이, 봅시다. 이만큼 충분할 것 같아. 다음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뭐 저기 해서 따놔야지. 저기 이제 그럼 100점에 이제 허용. 버리는 거야, 그거.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넣어봤냐? 이걸 갖다 심어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파가 얘네들이 이 껍질을 까면서 이게 껍질을 까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벌러진다고 이렇게. 예. 이거 파한 종이가 또 되잖아? 그럼 여기서 또 분화가 된다고. 예. 쪽파는 그래서 계속 심어놓고 계속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 6개월 동안 이곳으로 선교 체험 나온 신학생들은 첫 실습을 쪽파 다듬기로 합니다. 나는 다시 심어 그랬잖아. 네. 다시 분화해서 심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면 딱 먹기 좋지, 이제 내가. 네. 한 입에 딱 그렇게 만들어. 먹기 네. 좋게. 네. 입 크다고 크게 만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클린. 오케이. 체크 클린. 야, 이스. 야, she has good job. She's done a good job. 잠깐이지만 이곳에 머물 신학생들의 방을 청소하도록 하고 새 장롱까지 마련해준 신부님. 무심한 듯하지만. 장롱문 하나까지 직접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 애정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장 좋은 걸 살 만한 데가 없어. 저 코드를...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김치까지 직접 담는 신부님. 사제 생활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혼자 해결해온 분에게 능숙한 모습입니다. 우와, 오, 진짜 비싸다. 우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찢어서 지금. 넵. 소신부님이 신학생들에게 영어 미사 경본을 선물했습니다. A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B해, C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미국판이고
그래서 이건 미국판이고 이거는 보면은 실습 나와서 가장 필요했던 영어 경본을 갑자기 선물 받은 신학생들은 너무 기쁩니다. 그것도 알라고. 지금 저 위에는 독서 복음 책은 또 인도 거야. 사다가 보니까 네. 인도 건 또 달라요. 또 영어가 또 달라. This is supposed to be open always. Now the problem is they what they left closing. It's supposed to be open. So the water. 야.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이곳이 이렇게 쾌적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살피는 소신부님의 분주함 덕분입니다. 그리고 매일 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는 미사. 신부님은 직원 미사를 통해 이들이 항상 교회의 정신 안에 살며 각자의 신앙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The Lord we celebrate. Who is He? The Holy Spirit. Holy Spirit, your great answer. Why? To guide you, Holy Spirit, to counselor and advocate, helper. Connect the relationship. Relationship. 또한 강론을 통해 직원들과 신앙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Now and forever.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고. 안녕하세요. 학사님들. 학사님들 반갑습니다. 늦은 저녁 무단따에 양신부님이 방문합니다. 파이프하고 이런 모터 같은 건 사야 된대. 모터요? 응, 파이프. DBL이라고 그거를 조금 더 깊이 파는. 한국에서 온 우물 파는 봉사자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들렀습니다. 막 말라버리거든요. 지난번에 판 것도 한 35m 팠거든요. 예. 한 그 정도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안 왔나, 인도에? 다음 날 아침. 하면부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나요? 하루만에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게 될 때 사실 부속품이 있어야 시작하잖아요. 캐싱 파이프랑 이런 거. 잠시의 휴식 후 양신부님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당신의 선교지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활동 영역 그 안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키땀부까지가 한 450km 정도 돼요. 450km 정도가 되는데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로 휴식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선교를 위한 하나의 거점 센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We are not intelligent. Vivino. Yeah, him and my elder brother, they want to be priests. They are only me and the one in South Africa, we want to be working in the society. Yeah. So I want to pass this year's exam so that I go to the best university here in Zambia. Yeah. So far? Not so far, just near. Yeah. 곧 선교지로 각각 나뉘어 실습을 가게 될 신학생들은 직원들과 얘기하며 영어도 배우고 현지의 정보도 얻습니다. Just one. Korea. 안녕하십니까. 아, 그대들이 신학생들인가? 네. 얼굴에 딱 써있구나. 어우, 너무 힘들었어요. 오자마자 시작을 했다는데 오늘까지 6m 팠다고 하면 사륵 작품 할 수 있는 만큼 고은의기 외에 습기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안 파지지. 나 누가 축구를 셋 중에 제일 잘해? 그 다음에 메바로 가. 메바로 가. 메바 가서 아저씨 축구 영상을 한번 따로 하고 그때는 뭘 잘하나? 삽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금. 뭐 이렇게 저기 한번 선택이 누가 이렇게 그냥 거대한 그냥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야. 양신부님 감사할 거 아니야.
서품땡 그냥 제기 한 번을 확 걱정. 김신부님의 방문에 피정센터가 들썩입니다. My age, everyone. Okay. 신부님들의 지원으로 공부를 마친 에드워드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You're a hero. 이제 어디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이 견습기금 끊어서 도요타로 이제 취직을 하는 거야. 루사카? 아니 여기 도요타. 아 여기 사우 그 서든 서든 도어트. 중요하다. 이렇게 애들을 잡아서 가르칠 알아야 되는데. I'm trusting. I'm trusting. Okay? Thank you. 이렇게. Yes, it's correct. 250만. Thank you. Okay, great. All right. Thank you, man. Okay. I'll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All right. Okay. I'm in the mess, huh? Yes, tomorrow okay. morning. Tomorrow morning. My hero. Thank you. Good job. Good job. Thank you. Great job, huh? See you tomorrow. Yeah, my mother passed away when I was still young. So when I completed my school, that's when I came here. Father, you started sponsoring me. And also, when Father Yu passed away, Father So started sponsoring me also. I'm the most happiest person now. 이 신부님의 임명장을 받으러 교구청을 찾았습니다. 선교사로 살겠다고 잠비아로 나온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사제로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제 생활을 약 10년 정도 제 본당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본당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본당 생활을 하복을 하면서 또 보좌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조금은 이제 지쳤다고 할까요? 심신이 조금 지치면서 이제 사제로서의 어떤 그런 처음에 서약했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제로서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덤덤해진 제 자신을 어느 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제로 살면서 행복하지만 정말로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So, Father Peter, welcome to the Catholic Diocese of Sorezi. Thank you. So I wish you God's blessings. And then we shall introduce you to your parish. Thank you, my Lord. Sure. So at least you have a neighbor nearby there. Yeah. Sure. Yeah. That's good. Yeah. If you allow him to as a parish priest in Gangwon Church, and he will take care of the people in Gangwon Church every Sunday mass. But he's staying in Tamu. And then, beside all, and then he will restart all the building. The building of Gangwon Church after 2 months or end of years. Okay. Yeah. That would be good. Yeah. At least something is working. Yeah. Yes. In Korea, I had worked as assistant priest. Yes. About 10 years. Okay. If you allowed me, I will work for you and your church. Okay. That is okay. Thank and, you. And we are going to write a formal letter of your appointment. Yeah, okay. Thank you. But still you will receive a letter of appointment. Tomorrow so we will visit Mudanda, Father Yang and Father Kim in Meheba. Okay, and after it, we will start to go to Dambu. Okay, yes, they were here yesterday. Yeah. Father Kim, Father Yang, Father Han. Uh-huh. Yes. Thank you, Father Kim. Yeah. God bless. Father Lee. Thank you. God bless. Yes, you too. Sure. Sure. Thank you. 그렇지. The Korean missionaries are doing very well. And we are happy with their work. That's why I invited Father Ritu to come and take over another parish. It's because we have create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 are grateful to the Cardinal
of Seoul and the other bishops from the different dioceses where some of our brothers are coming from. So we are doing very well with them, and we are happy for their presence here in the Catholic Diocese of Sulawesi. Welcome. Thank you. Hi, Peter. How are you? Thank you. Come in, come in. Yeah, thank you. Father Su is afraid that it might be some problem if Father Joseph Su would come back to South Korea. According to his mind, and it is better fulfill some name. Okay. Is to manage. 또한 신부님들은 선교사가 없는 잠비아 교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It is just name. Maybe I'll put it down on the agenda that we discuss that. Okay. Yeah. Operate that he must be appointed if he sees all sin of the Kankoshi church right now. He hasn't already seen the Kankoshi church. No, not yet. Not yet. Yeah. He never seen. There's still some work her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ather. God bless.많이 이제 떨려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여기 와서 낯설고 또 사실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교구장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이렇게 종이 쪽지 적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가서 교구장님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는 이제 몇 마디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임명받고 6월 3일자로 임명을 받고 이제 본당 신부가 됐을 때 제일 첫째 든 느낌은 어떻게 성당을 져야 되나 이제 그 어떤 책임감이 먼저 몰려오더라고요. 양 신부님 여기 안 계신가 본데. 무단단은 지금 한창 성전 신축 공사 중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이 어서 오세요. 멋있어. 이게 친구야 손님. 응. 십자가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뭐? 아 십자가. 올라. 신부님들은 또 이곳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늘 고심합니다. 이거 어디 제대 십자가 쓰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뭐 여기저기 십자가를 쓰려고. 한국 신부들끼리는 서로 간에 힘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하고 뭐 그리고 협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공사하고 그러면서 한국 신부님들 다른 본당에서 뭐 빌려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국 신부들로서는 함께 사는 것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역할이 되고 솔레지 교구에는 그래도 부족한 신부 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예스 가반바. 예스. 안녕하세요. 하지만. Just giving you medicine. Only medicine, yes. So is it okay if he just take medicine? Mm-hmm. 신자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양신부님. 각자의 임지에 쌓는 외로운 선교 생활이기에 먼저 온 신부들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새 선교사제에게는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길이기에 잠깐의 반가운 만남을 뒤로 하고 출발을 서두릅니다. 이제 본당이 있으면서 고기를 좀 둘러보고 그래야지 뭐 가정 방문도 할 수 있을 거고 공사라도 한 번에 더 갈 텐데 이제 그게 아직은 여기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가봐야 알잖아요. 상황을 봐야 하니까. 아 여기구나. 딱 봐도 알겠다.
선생님. 저 건물은 뭐야? 네가 이제 당분간 미사표야. 공소야. 아, 이게 공소야? 이 신부님이 발령받은 이곳 깐곤지는 남부 성당의 공소였던 곳입니다. 아, 미사를 할 수 있게 하는구나. 어머니. 이거 페르시브레. 아, 워컴 파다. 어머니. 하. What's your name? My name is Graham Sapena. Graham. Yes. Sapena. I am a watchman here. Okay. Yes. Okay. Welcome, Father. Okay, sir. Please. Thank you. Introduce him to inside, please. Yes. 들어가서 안을 좀 봐.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2006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완공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You are the parish priest. Yes. You will be much concerned to this. Of which you see that the vision which was left by Bishop, late Bishop Potan, you also completed. You are most welcome to your parish, Father. Yes. I'm Jonathan, the catechist of this parish. I know. Thank you, Father. Yes. How is your mother in Kitu? Anyway, in Kitu, the condition is not so bad, a bit. You are sick, yeah? 선거지? 어. 오케이. 부인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려던 이 신부님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정서에는 그러진 않잖아요. 만나면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좋은 말들만 먼저 건네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만났을 때 본당 신부니까, 당신이 본당 신부니까, 나이 본당 신부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해결해달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섭섭하면서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 귀도 다 새겼네. Here was trying to make up the steps. 여기도. I think this is how the house is. 이곳은 사제관으로 쓸 건물이었지만 오랜 방치로 인해 건물이 상해서 손쓸 방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Someday, 옛 공서 건물에서 미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들러봅니다. I will open this next week. My first parish priest mass. Okay? Yes, Father. Okay. Thank you. I should do have that date after Pentecost, the first week. Having a priest is very much important because there will be offering mass for us, for the parishioners. Even some activities, spiritual activities, whatever, we hope him more, yes, to develop within the community. 상황이 더 심각해. 저기 있는 저 남아 있는 자재들, 저 철근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당에서 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저 지금 거기서? 거기 성당은 당장 거긴 비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임 미사를 250명이 나온다는데 저 좁은 데서 어떻게 해? 250명 더 되지 마. 각 궁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오는데 너 왔으면 이제 저 의자부터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도 의자부터 할 일이 많네. 이상이죠. 고소해 죽겠지? 담배 사와. 너 소리 나가가지고 이 자식아. 근데 길이 점점 왜 이러냐. 그렇게 이신부님은 앞으로 펼쳐질 선교사제로서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예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또 아직 지어지지 못한 성당을 봤을 때 일단 신자들의 마음이, 그곳 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성당을 원하고 있을까, 자기들의 성전을 원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 여기 있는 그 신자들이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저 짓담한 성전을 하루속히 이렇게 지어주고 그들이 자기들의 성전에서, 자기들 공동체의 성전에서 공동체 미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살아보면서 제일 큰 적 중에 하나가 좌절인 것 같아요. 좌절감. 늘 뭔가 해도 티가 안 나고, 혼자다 보니까 더군다나 혼자다 보니까 뭘 해도 티도 안 나고,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이 고마움을 알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뭐 어느 문제든, 성당 문제든, 지어야 되는 성당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잘 대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믿는데 잘할 거예요. 워낙에 혼자도 잘 해왔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랑은 또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흐뭇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될까라는 그 좀 자조 섞이고 회의 섞인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많이 던졌는데, 보니까 지금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비아 변방의 오지 땀부. 95년 고 유군복 신부님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길이 닦이고 다리가 놓여 점점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일거리와 고용이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땀부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깊은 오지에선 보기 힘든 번화가가 형성돼 있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 이곳은 이제 잠비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 땀부 성당은 방대한 인근 지역의 신앙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성당 부지 안에는 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을 위한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를 대수 동력을 냈어야 됐어. 근데 요즘 나오는 신형, 저게 신형 모델인데 한국에서 설치 기술자 한 사람만 있으면 찹기름사라도 줘서 이걸로 기름짜면 찹기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게 다 부품들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천만 원 갖고 하는 차라리 이게 나옵니다. 뭐 기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 베지터블 그 장사를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런데 장사할 필요 없지만 일단 그 참깨의 고소함으로 벗겨내서 나오는 고운 가루는 얘네들 블랙버스트밀이랑 밀밀감 그걸 되게 좋아해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이걸 갈아보는 건 what is just grinded mill when the mill yeah it is for very excellent shima yes
yes. Okay. Yeah. But for this, it is recommended because some of these, the hammam, you see. 선교사제들은 단지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먹을거리, 생계, 교육까지 모두 다 살펴야 합니다. 목을 끼고 이게 세월의 흔적이요. 근데 이 기계들을 고쳐서 못 쓰는 게 좀 아. 버려? 안 버리지. 농사 나중에 지을 때 이제 써야지. 아, 괜찮을까? 몰라. 보시다시피 이 양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too much. No, no, no. Thank you. 이 신부님에게 성당을 안내하기 위해 나선 길. 방대한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딴부 성당은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반나절은 좋게 걸릴 듯합니다. 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네. 해봐. 골 붙인다고 생각하고. 에이, 뭐하나? 아, 이것들 일단 아치로 쌓는 기술이 없구나.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에 와서 만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오케이. How was the higher the transportation? Yes. We went. I took one of the members in the church council. It is 700 per trip. 700. As it was. Same price in the East again, right? Yes. Yeah. But now the concern from Jonathan and the parish chairman there is that maybe this Pentecost more people are coming from Kankonshi Parish. Hey, so, Father Peter Ray, you must pay. You must pay transportation fee of the people in Kankonshi station. Yeah, because during Easter, 성당 규모가 크고 일이 많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직원들과 만나 회의를 해야 합니다. 26,500. The number of meters was 53. How was the business of the selling clothes? Yeah. So tomorrow we'll be reporting to you on that one. Okay. Here's your insert tape. Yeah, please. 그리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보상을 아끼지 않는 김 신부님. 오케이, 끝이야. 사실 뭐 여기서 미션, 우리 같은 선교사가 돈을 벌러 갈 일은 없잖아요. 그저 그냥 이 사람들한테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생활 방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좋은 어떤 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뿐이고 돈이야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죠. 그런 게 확실히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곳을 운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적인 차원이 굉장히 커요. 매일 직원들을 만나 수시로 점검하지만 성당 곳곳을 다시 둘러보면 직접 챙길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일 걱정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 역시도 그 사람 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어떤 노동으로서 몰아붙이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천적일 수 있는데, 그게 반대로 또 굉장한 장애물일 수도 있죠. 발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혹은 좀 더 나은 환경이라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많이 없고,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대 문명의 것들이 이런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거기에 희한해하는 것이 전부 다지 뭐 정작 자기들의 현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신부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식 미사를 처음 집전하는 이 신부님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좀 더 깨달았으면 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 이곳의 신자들도 꾸준히 변화되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생소했어요. 느낌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어떤 정적인 그런 것과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는 좀 쇼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네. 앞으로 이제 저거를 2시간 정도 되는 미사, 그 대충 이때 더 되겠죠? 미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나도 즐거워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서도 식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50,000. Okay? Yes. This is 10 piece.
So you should give me a receipt, okay? Yes. Okay. Who is the reader? Me.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율동 찬양단 아이들이 신부님으로부터 피정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당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시작될 전신자 피정은 본당 관할의 모든 공소를 포함한 전체 신자가 사나흘 동안 절례,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흔치 않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I want to give this rosary to every each small group. I think I'm not sure that it is enough for all members, but we better share. Okay? Yes, sir. Okay, let's see. The charismatic members and the small Christian group. Community. And also Radio Family. Radio. We must put radio. So let us share at first this with this, okay? Yes, yes. It's an app. 피정을 준비하는 직원과 봉사자들을 위해 한쪽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분당 공동체도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제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경기도만 한 지역을 이 분당 하나가 커버를 한다는 건 더군다나 신부 하나가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게 게더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좋든 싫든 적어도 한국에서 온 선교사로서 살 때는 이건 분명히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벌써부터 신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자유로움이 넘치고 평화로운 풍경은 모두가 같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 마련된 피정을 준비하는 날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